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하루입니다. 저는 오늘 자동차 검사소에 방문을 했습니다. 아, 문자가 왔는데 인터넷 예약만 된다고, 그것도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 거 자동차 등록증을 보니까 5월 1일 날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검사 맡은 것을 보니까 저기 4월 13일까지 만료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자동차 검사소에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에 노프탑 텐트를 설치하고 다니니까 자동차 검사 맞는데 문제가 없느냐, 혹시 검사 맡으러 갈 때 노프탑을 띄고서 검사를 맡으러 가야 되지 않느냐 하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대로 그냥 검사를 맡으러 가면 됩니다. 혹시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노프탑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대로 검사를 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왔는데요. 문자가 왔는데 한 달 전에 인터넷으로 예약 접수를 해야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예약은 안 하셔도 되세요. 아, 예약은 안 해도 돼요. 근데 거기 보면은 지금 내가 5월 달에 인수를 받았는데 4월 13일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4월 13일 앞뒤로 보면 한 달이에요. 앞뒤로 한 달이에요? 네. 그러면은 지금 하면은 3월 말까지로 되겠네? 3월 말부터 5월 말까지 검사 기간이 돼요. 5월 말까지? 예. 그러면 차라리 늦게 받는 게 낫지 않나요? 아니요, 똑같아요. 하셨다고 검사 날짜가, 다음 검사 날짜가 달라지진 않아요. 앞뒤로 한 달이니까? 예. 인수 받은 날로부터? 예. 등록일로? 등록일로? 예. 아, 그럼 오늘 접수할게요. 인터넷 방문 접수를 끝내고 지금 검사를 맡으러 갑니다. 앞뒤로 한 달이라니까 제가 5월 달에 인수 받았으니까 5월 말까지 검사를 맡으면 되는 거네요. 자동차 검사를 맡기고 휴게실에 와보니까 벌써 제자 자동차 검사를 하고 있네요. 뒤따 빠르다. 어휴, RPM을 44,000 이상 올립니다. 자동차 검사 결과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아, 검사가 끝났습니다. 이상 있는 곳이 없고 1년 후에 다시 오면 된답니다. 아, 괜히 문자 받고 바빴네. 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